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목포시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이 착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은 1897 계양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지상 4층 규모의 교육지원센터와 청년 창업상가 등 두 개 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인 남학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개관했습니다. 남학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상 3층 규모로 청소년 상담실과 청소년 메이커 스페이스, 유튜버 룸, 악기 연습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무안군은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암군이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삼국장 체계 도입을 추진합니다. 영암군은 전남연구원의 의뢰에서 2023년 조직진단 연구 용역을 실시했으며 이를 근거로 기획행정국, 문화복지국, 농업경제건설국 등 3개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영암군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강진군이 반값 강진 관광의 해를 통해서 지역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반값 관광은 강진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숙박업소나 음식점 등지에서 5만 원 이상을 구매할 경우 40%를 지역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